낙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이고요. 저자미사 1800년대 초엽입니다. 낙산춘, 또 다른 말로 악산춘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쌀 다섯 마리께 그 시서물의 당부구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 3개월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정월 첫 해일부터 5단계로 나와 있고요. 덧술빚기는 3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팁은 쓸 때 나물은 넓지 않는다. 의 방법은 술 10마를 빚을 때이며 많거나 적게 할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한다. 정월 첫 해일이 너무 따뜻하면 밥과 떡을 차게 시키고 날씨가 추우면 해일을 지나서 빚어도 무방하다. 오지 병에 넣어 햇볕이 들지 않은 곳에 묻어두면 여름 3개월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에 더욱 복숭아 나뭇가지, 기름 먹인 자루, 폐부자기, 오지병 등이 다양한 조리기기가 필요합니다. 남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디미방, 수은 잡방 등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안동창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3단계, 덧술 2단계,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 잡방 김유 1500년대 초 남경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은 흐르는 개운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빚기, 덧술빚기, 인 백미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려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두 마를 다섯 대를 섞어 죽을 만들어 식힌다. 3. 1에 누룩 두 대 다섯 홉과 밀가루 한 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빚기, 인 7일 후 백미 다섯 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렸다가 충분히 찐다. 2. 끓는 물을 섞어 풀어 식힌다. 3. 앞서 만든 민물에 같이 섞어 담는다. 4. 14일이 지나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노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곤 열암 주식방 저자미상이고요. 1795년 이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실에 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일이 지난 다음 쓴다. 술맛과 빛깔이 아주 좋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1.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실에 찐다. 2.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내고 끓인 물 3마리로 죽을 쓴다.
3. 누룩가루 한 대를 넣어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 넣고 봉한다. 텃술 1. 3일 후에 백미 2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실해진다. 2. 찹쌀 2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 다음 끓인 물 6마리를 넣어 죽을 수 없으니 식힌다. 3. 누룩 2대를 섞어 밑술과 버무리고 봉하여 14일이 지난 다음 쓴다. 실맛과 빛깔이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와 항아리 필요합니다. 노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흰 노을주 만드는 방법 백하주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아주 깨끗하게 도정하여 여러 번 씻고 가루를 내어 큰 통에 담는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맛이 쉬어지기에 맑게 취한 후 역시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 증부 살림 경제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술 빚기는 총 6단계, 그리고 7일 후 항아리를 열어보아 술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또 덧술 빚기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7일 후 술이 발효되었으면 비단 주머니나 오리 고운 천 주머니를 사용하여 주자에 올려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동이 막대기 비단 주머니나 오리 고운 천 주머니, 주자 등이 필요합니다. 녹두, 노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경제에 박해통구, 농종해요도 세 군데에 나와 있고요. 홍만선 1700년대에 녹두국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와 녹두 각각 한 마리를 다른 그릇을 이용하여 하룻밤 물에 담가둔다 되어 있고요. 또는 백미를 쓰지 않고 찹쌀만 쓰면 좋다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누룩 만들기, 술 빚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룩 만들기 3단계 여기 보면 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습기가 속에 남아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되어 있고요. 술 빚기 1. 쌀한 마리에 누룩가루 3대가량을 넣는다. 술 맛이 아주 산뜻하고 시원하다. 쌀을 5대로 줄여도 된다. 녹두만을 쓰되 밀가루를 조금 넣기도 하며 쌀 대신 찹쌀만 써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방법 1. 1번부터 4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술맛이 아주 깔끔하고 독진하다. 술은 여름에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구가 필요합니다. 농종해요 취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 6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술을 빚을 때쌀한 마리에 노릇가루 두 대가량을 넣는다. 여름철 빚기에 적당하다. 이 방법은 쌀을 다섯 대로 줄여도 되며, 녹두만을 사용할 때는 밀가루를 조금 넣기도 하고, 잡쌀만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구, 종이 자루가 필요합니다. 대나무 진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정회의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서유부 1835년경 대나무 진액으로 빚은 술을 만드는 방법 중역 고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중역과 꿀의 양을 소주에 적당히 넣고 항아리에 담아 끓는 물에서 중탕하여 꺼내서 사용한다. 혹은 생강즙을 넣어도 된다. 진보살림명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중력과 꿀을 소주에 적당히 넣는다. 2. 항아리에 담아 끓는 물에서 중탕한다. 혹은 생강즙을 넣는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의 취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력은 대나무 진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주는 소주를 뜻하고요. 중력의 꿀과 중품의 노주를 적당하게 섞어 병에 담고 중탕을 먹는다. 혹은 생강즙을 넣어도 좋지만 없어도 무방하다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진액 중력의 꿀과 중품의 소주를 섞습니다. 두 번째, 병에 담아 중탕한다. 생강즙을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하삼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더운 물한 말에 노릇가루 세 대를 휘저어 항아리에 담고 하룻밤을 지낸다. 2. 배해자루에 걸러 찌꺼기를 버린다. 3. 쌀한 마리를 가루로 내어 쪄서 넣고 3일 만에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해자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